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사례를 통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시골에 1억도 안 되는 작은 집이 한 채 있어요. 시골에 있는 작은 집은 주택수 계산할 때 빼준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양도할 때 중과세 되지 않는 거죠.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할 때는 양도하는 것이 주택인지,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중과세 대상 주택 수가 2개 이상인지, 그 다음에 중과세 배제 대상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서 중과세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주택자 이상 중에서도 중과세 배제하는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주택자 이상의 중과세 배제 주택은 모두 다 2주택자 이상에게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와 수도권의 바깥, 광역시 바깥, 수도권 바깥에 있는 3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도 빼주고, 그 다음에 중과세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에 있다 하더라도 군지역에 있는,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도 경기도의 읍면지역, 그 다음에 세종자치시 같은 경우의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곳도 3억 원 이하라면 주택수 계산에서 빼주고 중과세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 즉 취약이나 질병, 그 다음에 근무상의 형편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 밖에 취득한 주택, 그 다음에 혼인합가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그 다음에 부모 봉양합가로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그 다음에 법정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인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이런 주택들 1번부터 6번까지 잘 보시고요. 이런 주택들도 양도할 때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일시적 2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기준시가 1억 이하인 소형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잘 보십시오. 1번부터 6번 이외의 나머지 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한 주택, 7번, 8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과 소형주택을 갖고 있고 나머지 한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한 주택은 과세, 중과세가 됩니다. 사례의 시골집이 그러면 광역시와 수도권 바깥의 기준시가 3억이냐 했더니 이분의 경우에는 경기도 평택시 지재동의 기준시가 8천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 하더라도 읍면지역이었으면 네, 주택수에서도 빠지고 중과세도 배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택수에 빠지게 되면 거주주택이 서울에 있는 주택이 중과세가 안 될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경기도의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이기 때문에 배제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주택수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거주주택이 중과세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게 소형주택인가 하는 부분인데 기준시가가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소형주택은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시골집을 팔 때는 중과세 배제 대상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주택을 중과세 배제 대상이지만 거주주택은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집은 팔 때 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골집이 수도권의 동지역에 속하므로 아무리 작은 집이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서울에 살고 계신 집을 양도하실 때는 중과세가 되고요. 다만 시골집을 먼저 양도한다면 중과세 되지 않으므로 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서울집을 팔기 전에 시골집을 먼저 파신다면 굉장히 절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